형수야, 찾냐? 형, 못 찾았어요. 아니, 광재 씨를 하향에 아웃 시켰어요. 뭐? 광재 씨를 하향에 아웃 시켰어요. 지금 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아니, 왜 아웃 시켰어? 모르겠어요. 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지금. 아니, 왜 아웃 시켰어? 뭐 찾았어요? 모르겠어요. 야, 아니, 광재 씨가 석진이 형이랑 하향을 공격했대요. 진짜? 네. 너 어디 갔다 왔어, 근데 이거? 아니, 아까... 야. 옆에... 네? 너 내가 지금 얘기 안 하는데 되게 이상해. 아니 그러니까 뭐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인 건 맞는데 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왜 감자야? 그러니까 왜 아니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형 이러면 진짜 오늘 완전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너 뭐야? 나 무조건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이 말 아예 상관없어. 처음 와요 살면서. 그리고 아까 이 옆에 펜션에서 꺼져 꺼져. 아 오케이. 이 형 오늘 글러먹었다? 뭔지 모르겠는데 형 벌칙 있으면 형 오늘 무조건 벌칙이야. 오늘 또 홀딱 젖어서 가겠구만. 나도, 나도 모르게 나왔다. 너만 보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얘기야. 나 이거 얘기해줘요? 내 진심이 아니라는 거 알지? 알겠어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해줘요? 얘기해줘. 막았어 내가. 막았어 내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아, 나도,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이야.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이야. 내가 막았어. 거기서 얘기해줘. 아, 내가 이러면서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 얘기해줘. 얘기해줘. 이 옆에 동에서 석진이 형이랑 무슨 큰 상자를 찾았어요. 진짜? 네, 보물 상자가 하나 또 있어요. 그것도 열쇠가 있어? 네, 자물쇠로 잠겨있어요. 근데 이거랑 아예 다르게 생겼어요. 야, 여기서 사실 사진을 찾았거든. 와, 이 형 진짜. 이 뭐야? 이 뭐 가족 사진처럼 이렇게 있지? 광장어 왜 딴 데를 보고 있지? 아 여기 뭔가 마을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뭐야? 어? 광장만 딴 데를 보고 있지. 그러네. 응? 이게 마을 사람 여기 그 정단파 아저씨. 응. 여기 청년 저 회장. 회장. 여기 슈퍼 저기 네. 사장님. 여기 그 아까 이장님 어르신. 너네 집 아니야 여기? 여기가 누구 집이야? 너네 동네 아니야? 너네 집성촌 아니야? 아니 집성촌이 뭐예요? 아 뭐가 있네. 아니 석진이 형이 찾은 그건 뭐지? 아, 아니 광재 씨가 왜 아웃됐지? 아니 동자에는 안 갔다. 저기 광재 씨 쓰러져 있죠? 어? 하영이 아웃 시킨 거예요. 형 아니 그게 아니야. 내 말 들어봐요. 너 왜 아웃 왜 시켰어? 내가 내 말 들어봐요. 야 너 왜 아웃 시켰어? 왜 아웃 시켰냐면 근데 자꾸 나한테 오더니 딴 이상한 막 꽃으로 막 이러더니 내 이름표를 내가 뒤로 돌면 이름표를 뜯으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래서 뭐 사줄게 이랬거든? 자꾸 뜯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뜯었어요. 근데 아웃이 된 거야? 네. 뜯으니까 저렇게 쓰러져.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얘가 오더니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 마치 자기 가족을 걷는 것처럼 왜 그랬어? 나 아, 무슨 또 가족을 걷냐? 아니 광수한테 왜 그랬어? 아니 그렇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나한테 뭐라 내가 그래서 아니 가족이 하 그만 난 알았어. 뭐야? 난 알았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아무튼 예리한 척을 해요. 이번 편의 주인공 나야. 왜지? 뭐야?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비밀을 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아웃시키자.